아까는 몰랐는데 굉장히 언니 삭삭하시네. 근데 왜 집에 안 있고 다른 아, 제가 작년에 그 이제 친구 그 딸이 하는 사업체에 알바를 잠깐 하러 왔어요. 근데 친구가 갑자기 너무 아빠가 암이 4기가 되는 바람에 친구 병원에 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알바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신랑 직장 때문에 신랑 강조에 가가 있고 그러니까 따로 지금 좀 네네네 전 같이 그래 안 했다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따로 있어요. 두 분은 대주님하고는 사이가 뭐 뭐, 괜찮네. 예, 괜찮은데. 괜찮아요. 그러니까 아니 저는 따로 이래 있다고 하셔서. 네. 아드님 언니 이때까지 일안 했어요. 네. 할 마음이 없는데요. 아니요. 아, 할 마음이 없어요. 취업하고 싶은 건 엄청 있는데. 그래 뭐 마음만 그래 하면 뭐해. 응. 갈면 갈 데가 없잖아. 오라 하는 데가 없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사장님 진짜. 왜 그렇지? 우리는 올해 작년부터는 좀 뭐가 될줄 알았더니만 자기는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오라는 데가 그래 없잖아요. 왜 그래요 선생님?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빠지는 것도 없어 보면은 진짜 맞아요 딱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오라는 일만 데가 하면 너무 좋지 아나 진짜 아들 뭐 생각 눈물이 난다 왜 언니? 어쩌겠노니? 그것도 지뭐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. 그것도 진짜 준비는 다돼 있어요. 맞아요. 그딱 진짜 어디서 지금이라도 뭐 어디 오늘 일 하면 딱 하면 그러면 일사천리 다 한단 말이야. 그럼 이도 얌딱지고 괜찮아요 언니. 근데 오라는 데가 없다 이거 중요한 거는. 그럼 올해도 없어요. 올해는 좀 있지 않을까? 진짜 아깝다고 한다. 근데 울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있잖아요. 어찌겠어요, 이것도. 지 마음 같지도 않고, 지는 막 가서 하고 싶구나 하는데, 오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도 갑갑하다고 그 해요, 언니. 사실은 그 서류 면접 되고 그 컴퓨터 코딩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코딩 시험도 좀 해놨는데 지금 한 2주 됐는데 답이 없어 아직까지. 거기도 안 되겠습니다. 나 거기라도 기대하고 있었는데. 6월 27일 날 코딩 테스트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완벽하다 하거든요. 언니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, 언니. 그러니까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안 맞아. 언니는 지금 이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? 제가 4월, 작년 4월. 언니 네. 있잖아. 아, 나 진짜 올해는 꼭될 거라고 기대했는데. 언니가 기대한다고 뭐안 되는 거 억지로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잖아.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? 아니, 그럼 평생 직장 없는 거예요, 그럼? 평생 없지도 않아요, 그럼 언니. 어찌 해야 되는데, 언제쯤 제 취업이 되겠습니까? 언니 혹시 네. 있잖아. 아드님이 있잖아요. 예. 이 직장 이일 때문에 있잖아. 조금 한몇년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가수. 공부만 지금 계속하고 있지. 아니, 어디 취업을 해본 적이 계속 몇 없어요. 년 있잖아. 저는 한 5, 6년 이렇게 예. 나오거든요. 예. 5, 6년 전부터 막 응. 하려고 그래 하는데 안 된다 하거든. 예. 근데 언니 있잖아. 혹시 아드님 두고 있잖아. 이렇게 사주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거 상담하신 적 있어요? 예, 상담 많이 했죠. 상담 많이 했죠. 그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, 언니. 제가 딱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, 언니.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맞잖아.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지, 맞죠. 부모가. 그치? 근데 언니, 괜찮은 사주를 갖다가 언니 상담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. 좀 뭐라 그래야 되노? 나쁜 쪽으로 쪼개졌다고 해야 되나? 막 이래요. 그러니까 엄마 탓도 있다고 해요. 엄마 탓, 엄마가. 근데 제가 상담을 막 다니는 건 아니고, 1년에 뭐한번 정도. 근데 언니 아드님 사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면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진짜 10번 봐가지고
아무 해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을 봐도 있잖아. 그게 참 타격을 많이 받는 그게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언니는 이제 엄마 된 입장에서 아드님을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언니 딱 말하자마자 있잖아. 엄마 때문에 그렇다 하거든요. 그래요.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. 그냥 놔두면 될 걸 같다가 언니가 있잖아. 그냥 언니 어르신 하시면 언니가 들어서. 그냥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. 알아요. 아닌데 그러니까 상담 이렇게 한 거 그것도 나오고 엄마가 좀 너무 있잖아. 아들을 오다 산단 산란 이런 것도 있어요, 언니. 제가 애지중진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막 좀 그렇거든요, 언니. 애지중진은 하진 않는데.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? 진 본인 얼마나 답답하겠니, 언니. 본인도 답답하죠. 보는 지켜보는 사람도 답답한데, 근데 다른 그건 없어요. 언니가 그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, 선생님? 그냥 가만두는 거. 지금 아직까지 거기서 시험은 쳤는데 아직 결과가 아직 안 통보 안 받은 거예요, 네네네네. 지금. 네네네. 한 2주 걸린다는데 지금 2주가 지난주가 2주. 2월 27일 날 발표한다고 했어요? 아니요. 2월 27일 날 코딩 테스트를 하고 한 2주 정도 뭐 걸린다는데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. 이게 조금 이 회사가 조금 큰데요, 언니? 아니, 별로 큰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뭐 AI 하는 거 하더라고요. 자기가 컴퓨터 회사. 공기업 쪽이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예, 예. 아닌데 이 좀 괜찮은 데인데. 그래요. 조금 큰. 그래, 저는 잘 모르겠고, 지도 그냥 뭐 AI 하는 거다 이런 말하니까. 그나마 나는 왜 기대를 했냐면 이제 서류가 통과되고 코딩 테스트 컴퓨터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는 거. 근데 언니 항상 준비는 이렇게 잘 하는데 꼭 하나 남겨놓고 떨어져요. 아, 그래요. 그럼 어쩌야 되죠, 도대체. 선생님 올해는 꼭 돼야 안 되겠습니까? 나이가 35살인데 이러다가 40대면 어떡해요? 뭐 그때 돼서 뭐 가려면 갈 수도 있지 언니. 40대까지 알바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지는 저렇게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. 하고 이래 보면은 다 진짜 머리도 굉장히 좋고. 근데 언니 요번에도 뭘 언니 바람과 맞지 않게 있잖아. 나는 간다 소리 안 나오거든. 아, 이게 그럼 몇 달쯤 되면 갈 수 있겠습니까? 몇 달 달려? 지금 계속 또 여기 아니면 또 시험 그거 칠 거잖아 다른데, 그죠? 근데 어디라도 뭐 서류는 넣어놨다 하는데 뭐 와야지 뭐 되지. 연락이 안 오는 서류에서 하여튼 최종 딱 관문에서 딱 자꾸 걸려요 언니. 도대체 걸리는 게 뭡니까? 떨어지는 애 자꾸만 딱 하나 놔두놓고 다 완벽한데 괜찮은데. 이렇게 언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아드님 사주 놓고 이렇게 하니까네 아드님 사주 이렇게 잘 읽어내대요? 아니 저는 뭐 다른 데 특별히 뭐 많이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사주 그 명리 보는데 봤을 때는 작년에 그분이 그 제가 친구 소개를 했거든요. 근데 그분 5월 안에는 꼭 될 거다 그렇게 했었는데 또 안 됐어요. 면접을 한 두 번 보러 갔는데 안 됐고 그다음 그분한테 그냥 받고 그전에는 뭐 그냥 아들 뭐 좀 뭐 된다는 말만 했지 특별히 뭐 어떻게 한 건 없던 것 같은데. 아드님 사주 있잖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못 봤다고 하거든요, 그분이. 작은 아들은 괜찮죠, 언니? 작은 아들은? 네, 작은 아들은 뭐 그래도 지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. 언니 바람과 안 맞게 어떻게 해도. 올해는 안 되니까, 그러면은. 그럼 언제쯤 되겠습니까?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. 내가 뭐 어떻게. 내가 뭐
사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. 제가 그냥 전해가지고 뭐 밥 잘 챙겨 먹고 해라 뭐 이런 것밖에는 제가 하는 게 없거든요. 사실은 따로 나가 있어요. 네, 애는 서울에 인천에 있어요. 인천? 네. 그쪽에서만 계속 있으려고 해요, 언니? 아니 어디 뭐 내보내려 해도 갈 데가 있어요. 내보내지. 근데 인천에 누가 있는데요? 아 거기는 원래 지금 학교 다닐 때 거기 원룸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. 어디 직장 구해서 어디 뭐 나가면 좋지만 아직 못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. 아니면 아직 그 여기 서울 이쪽 인천 이쪽에다가 지금 그걸 해놓은 상태예요? 학교 다닐 때 방을 얻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.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직장. 직장은 아니죠. 직장은 어디든지 자기가 가려면 가야죠. 서울에 어디든지 뭐. 말고 언니 부산에 이렇게 내려올 그건 없다고 해요? 아 부산에요? 부산에는 집이 없으니까. 부산이 좋은 거예요. 아니 언니 지금 언니랑 나는 지금 같이. 나는 지금 친우 집에 같이 언치가 있거든요. 잠시 알바한다고 이래 있으니까.